각자 서로의 두 할아버님을 닮아서 이렇게 멋지게 자랐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 분들께서는 오늘 보다 더 뿌듯하신 마음으로도 오늘 결혼식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신랑 친구 마재윤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결혼식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객분들의 힘찬 박수 소리와 함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순서로 양가 부모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이쁘다.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쁘다. 과거 두 손을 맞잡고 먼저 이 길을 걸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신랑 신부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부모님들께서 아들, 딸의 앞날을 사랑으로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밝히신 환상의 화초는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군대이자 등불이 될 것입니다. 화초의 불을 밝히는 후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는 서로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서로 간의 마찰 순서를 읽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마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학위 쪽을 향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학위 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정말 멀리서 귀중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하객 분들께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만큼은 그 누구보다 잘생기고 멋진 신랑이 입장이 멋지다. 잘생겼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신랑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신랑이 긴장이 풀릴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신랑을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입자. 이제 하객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수. 이쁘다. 이쁘다. 오, 이쁘다 이쁘다. 뷰티풀.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가장 떨리고 그 떨림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늘의 신부 설예지양이 입장할 때 타객분들께서는 사랑이 담긴 눈빛과 따뜻한 박수로 오늘 신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한숨도 봐. 기다려도 야, 한숨 웃으라. 그게. 입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양가 친지 그리고 하객분들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서로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마주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존중을 담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만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랑 신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됨을 많은 하객 여러분들 앞에서 서약하는 혼인서약 순서가 있겠습니다. 혼인서약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700일 동안 함께하며 쌓아온 소중한 일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언제나 천사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당신, 그 모습을 평생 지켜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마주 잡은 두 손을 놓지 않고 항상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새로운 시작을 연 이 순간,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참석하신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귀여운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 한마디 말해도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당신, 그런 당신을 존중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색이 만났지만 서로에게 물들여가며 아름다운 색을 만들며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을 다짐하며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참석하신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2024년 3월 30일 신랑 이승훈, 신부 설예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혼 선언문. 먼저 소중한 부부의 열을 맺은 감사스러운 날에 먼 길마다 꼭 찾아와 주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 승훈이와 하나뿐인 며느리 예지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기에 일가 친척과 친지분들 모신 앞에서 부부를 맺어주려 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양가 가족을 대표하여 신랑 아버지인 제가 이 두 사람이 성스러운 부부가 되었음을 여러 증인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4년 3월 30일 신랑 아버지 이상더. 이어서 두 사람이 살아가는 지침이 된 법당을 신부 어머니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 예지 어머니 이혜영입니다. 먼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에게 축사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자식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양가 친지 및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승훈 설예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예지야, 그러고 보니 너의 예쁜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구나. 너는 10월 4일 태어난 천사였고 공주라고만 불렀었지. 우리의 천사 공주가 시집을 간다고 하니 마음 서운하지만 듬직하고 멋진 성훈이가 내 옆에 있으니 안심이 된다. 성훈아, 내가 크게 해야지. 예지는 웃는 모습이 예뻐
평생 묵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지킬 수 있지? 네!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파축을 가르치는 행복한 오늘을 기억하여 끝으로 승훈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사돈 내외봉과 노사덕부인께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버지 설한수님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승훈 설례지 행복하고 예쁘게 살아라. 사랑한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사랑하는 딸이 어느덧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 가르침 잊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예쁘게 살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한 번씩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랑 측 부모님 앞으로 이동 희생을 생각하면서 보살피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신랑 신부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한 번씩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며느리도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시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쁘신 가운데 두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찾아주신 일가 친지 그리고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또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축복을 전해주신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내민께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사랑을 축복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축가는 신랑의 고등학교 친구인 조영철
부탁드립니다. 그럼 신랑 신부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행진! 자, 우리 신부 아버님, 신부 아버님 오셨어요? 아, 여기 오시네. 자, 찬양하겠습니다. 자, 찬양해주시고요. 자, 우리 아버님들 오늘 기뻐다니게 좀 더 웃으세요. 우리 턱을 약간만 숙여볼까요? 자, 우리 신하모님들이 약간만 숙여볼게요. 감사합니다. 한복을 입으신 여자 하객분들께서는 맨 앞줄에 서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린아이를 동반하신 하객분들께서도 맨 앞줄에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시에 위험이 있는 소지품은 마련된 호주 좌석에 놓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랑 신부님의 가족 및 친척분들의 사진 촬영 순서입니다. 한복을 입으신 여자 하객분들께서는 맨 앞줄에 서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린아이를 동반하신 하객분들께서도 맨 앞줄에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심 위험이 있는 소지품은 마련된 호주 좌석에 놓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사회상에 서주시고 우리 신부는 우리 아빠가 옆에 아빠가 옆에 그렇죠 내셨습니다. 자 그럼 자꾸 좀 들어갈게요. 네. 자, 자 앞사람 사회상에 얼굴이 나와서 들어주시고 좀 더 붙여볼게요. 네 맞습니다. 자, 앞에 계십니다. 우리 신부님 좀 더 붙어볼게요. 우리 신부님. 네. 그렇죠. 네. 자, 뵐게요. 자, 고개를 약간만
시간대로 할게요. 잠깐 쉬어서. 네, 네, 괜찮아요. 잠깐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우리 어머니, 신랑 우리 여기 카메라 렌즈 마셔야 돼. 하나, 둘, 셋. 우리 다 같이 웃어요. 하, 하, 하. 정말. 좋습니다. 하나, 여기 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여기 가주세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마지막에도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